뭐 아무튼 그렇게 분노에 찬 나카무라 역시 니체를 상대로 내가 니체를 이 정도까지 세운 사람인데 니체가 그동안 나를 너무 막대했다라는 식의 막고소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TMI, TMI Move People, TOP 방송의 이드니안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LED로 인한 하얀색 조명과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든 디스플레이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대표 인물이죠. 바로 청색과 백색 LED의 아버지,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떤 반도체 같은 물질에 전기를 가하면 이제 빛이 발생하는 이 전계 발광이라는 현상은 1907년 헨리 조셉 라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일반 소비자들의 삶에 적용시킨 사람은 이 1962년 G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닉 홀로니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개발 생산된 LED의 색깔은 바로 빨간색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63년, 이 전화 관련 회사였던 AT&T 벨이라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이 초록색 LED를 발명하게 됐고, 이렇게 LED는 각종 표시용이나 어떤 물체의 글자 정도나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이제 조명 역할로서만 이제 쓰이고 있었죠. 뭐,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발명이었지만, 뭐, 사람의 욕심은 아무래도 끝이 없죠. 이 빨간, 초록, 파란색의 빛만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 빛의 삼원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학자들은 이젠 이 파란색 LED에 대해서 이제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 순간에도 이 LED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닉 홀로니악의 제자였던 이 M. 조지 크래포트라는 사람이 이 1972년에 주황색 LED를 발명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 부분도 대단한 발명이긴 하지만, 뭐, 이 파란색 LED에 목말라 했던 당시 개발자들에겐, 뭐, 그렇게까지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와, 대단해. 뭐, 훌륭한데, 뭐. 근데, 파란색 LED는 언제쯤? 뭐, 이런 거랄까요? 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재료를 이용한 파란색 LED 이론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파란색 LED는 약간의 초록색이 가미된 500나노미터 파장 이상의 색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쓰시타 전기산업의 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아카사키 이사무라는 분과 그의 제자 아마모 히로시라는 분이 1989년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아닌 지라갈륨이라는 전혀 다른 물질을 통해 파란색이 발생되는 LED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지라갈륨 LED는 450나노 파장대의 순수한 파란색을 구현해내서 많은 학자들을 놀라게 한 엄청난 발명이긴 했지만, 이 LED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이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의 불순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이 엄청난 발명은 그저 발명은 발명일 뿐이다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 참 엄청난 발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엄청난 발명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 발명들이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빠르고 안전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의 다른 이름인 이 양산성이라는 기술력 또한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조에 관련된 수많은 개발자들은 이 새로운 발명을 함과 동시에 이 발명이 소비자들에게까지 닿게 하려는 이 양산성이라는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맨날 뉴스에서 뭐 완벽한 암 치료제가 발명됐다고 맨날 떠들어대지만, 지금도 수많은 암 환자분들이 그 신비의 암 치료제들을 구경도 못 하시는 거는 바로 이 양산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산성 확보에는 또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많은 신뢰성 테스트도 거쳐야 되는데, 이 어떠한 발명이 이 신뢰성 테스트들을 신규로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좀 어렵습니다. 뭐,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이두 명의 학자들이 발명한 청색 LED의 이론이 이렇게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할 때,
이 발명의 양산성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은 이 형광체를 만드는 중소기업 중 하나인 이 니치아 화학공업이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연구원으로 그냥 일하고 있던 삼류대학 출신의 정말 그냥 흔한 회사원 중 한 명이었거든요. 뭐 학벌이 천했던 탓에 회사에 다니는 내내 그다지 큰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있었던 나카무라 슈지는 우연찮게 회사에서 보내주는 이 미국 유학연수에 참여하게 됐지만 그런 이 미국 유학연수에서조차도 이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런저런 천대만 받아서 나카무라 슈지의 분노는 정말 거의 폭발 직전이었죠. 뭐 그렇게 서러운 해외 생활을 1년 만에 끝내고 돌아와서 이 나카무라 슈지가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더럽고 치사한 이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뭐 마침 당시 일본에는 유명 학술지에 한 5개 이상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 박사학위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학업을 할 수 없었던 나카무라 슈지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제도였죠. 근데 뭐 어쨌든 뭘 하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뭘 하기엔 자기가 아는 전공 분야는 이미 게재된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뭐 자기가 이제 와서 뭘 내봐야 취급도 안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카무라 슈지는 이 남들이 잘 안 하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로 하고 그 주제를 야카사키 이사무의 질화갈륨 기반의 파란색 LED로 정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리기만 했죠. 그러다 당시 니치아 회사의 사장이었던 오가와 노부라는 사람은 이 불가능에 도전하려는 나카무라 슈지의 열정에 감동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진 않았지만요. 이 역시 이제 지속되는 실패와 끝이 보이지 않는 연구비 지원을 피곤해 하면서 이제 이 파란색 LED 연구를 좀 그만해라 라는 이제 압박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슈지는 결국 1992년 이 파란색 LED의 마그네슘 불순물 문제를 이제 고온 열처리 방식의 세부 조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조차도 이제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들면서 이 질화갈륨이라는 재료의 청색 LED 발명은 양산성이라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이 니치아는 본격적인 청색 LED 칩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 뭐 그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은 당연히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하게 됐죠. 뭐 그러던 중 이제 나카무라 슈지는 이제 1997년에 이 형광체를 생산하던 니치아 회사의 특성을 살려서 이 파란색 LED빛에 이 노란색 형광체를 뒤집어 씌우면 이제 하얀 빛이 나는 부분을 이제 양산성 있게 개발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빨간색, 녹색 필요 없이 이 파란색 LED 혼자만의 힘으로 이 하얀 빛을 낼 수 있는 LED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이 하얀색 조명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파란색 LED에 노란색 형광체를 씌우는 방식이죠. 뭐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처럼 말이죠. 뭐 어쨌든 이제 회사에 이런 엄청난 성과를 안겨준 나카무라 슈지였지만 이 니치아 회사가 이 나카무라 슈지에게 제공한 이제 혜택은 그 당시 뭐 오 잘했네 뭐 수고했어 라며 손에 쥐어줬던 뭐 보너스 2만원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원 정도 뭐 요 정도가 끝이었죠. 뭐 그렇다고 바로 뭐 임원직으로 파격 승진을 한 것도 없이 뭐 나카무라 슈지는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 인생을 계속 그냥 지속하게 되죠. 아마 본인도 아씨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건가 젠장 뭐 이러셨겠죠. 뭐 같이 일했던 미국 쪽 동료들도 야 때려쳐 니치아 회사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나카무라 슈지에게 슬레이브 나카무라 즉 노예 나카무라라는 별명까지 지어졌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제 회사 생활만 하던 중에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바바라라는 대학교에서 이 나카무라 슈지에게 러브콜을 보내는데요. 아 그 뭐 파란색 LED 그분이시죠. 뭐 저희 대학교 와서 교수 좀 하실래요?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카무라는 아 저야 땡큐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카무라 슈지는 이제 이 니치아를 퇴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치아는 좀 삐뚤어진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식으로 니치아는 나카무라 슈지가 니치아의 회사 정보를 다 가지고 미국으로 칠라 그런다 이제 이런 식의 나카무라 슈지를 고소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나코무라 슈지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식의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분노에 찬 나카무라 역시 니짜를 상대로 내가 니짜를 이 정도까지 세운 사람인데 니짜가 그동안 나를 너무 막대했다 라는 식의 막고소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둘의 법정 싸움은 아주 진흙탕 싸움이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2005년 이제 법정은 나카무라 슈지의 파란색 LED 발명에 대한 보상권을 인정한과 동시에 이 보상 액수로 니짜가 나카무라 슈지에게 8억 4천만 엔을 이제 배상하라는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게 됐죠. 뭐 이 금액은 당시 일본의 이제 이런 발명 관련 소유권 인정 법정 싸움에서의 최고 금액으로 당시 아주 떠들썩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니짜는 이 이후로도 좀 지저분하게 이 특허권을 나카무라에게 양도하지 않고 이제 전면 폐기해버리는 등 좀 보복성 조치를 좀 취했는데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나카무라를 위한 뭐 별도의 방어적인 액션이 없어서 나카무라는 일본 사법부는 이제 부패했고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맹렬한 비판을 했었죠. 뭐 아무튼 그 이후로도 나카무라 슈지는 이제 각종 LED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고 뭐 2010년에는 이제 서울 반도체라는 대한민국 LED 전문 회사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매출 1조를 넘기는 어마어마한 중견 기업의 고문으로도 이제 활동하는 등 이 LED 관련된 부분이라면 뭐 전 세계를 가리지 않고 이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셨습니다. 뭐 그러던 중에 이제 2014년 나카무라를 비롯한 이제 아카사키 이사무라는 분과 그의 제자 아마노 히로시라는 분은 이 파란색 LED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초기 기초 과학 분야가 아닌 이 초기 발명을 양산성 있게 이끌어낸 실용 기술 분야에서 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건 정말 이 또 하나의 위대함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이 나카무라 슈지는 각종 LED 관련된 벤처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고 세계 각국의 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LED 개발에 힘쓰고 계십니다. 아 이제 가셔야죠. 오늘 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시려면 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